올해 대선은 과거와 달리 대구에서 뚜렷하게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홍준표에 이어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첫 거리 유세로 서문시장을 찾은 안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구 거리 유세 첫 장소로 서문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큰 불이 났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문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이 버려라! 도발을 멈추어라!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최고의 안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다분히 겨냥한 듯 취업 비리와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청와대에 청년 수석을 두는 등 청년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이에 앞서 K2와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과 연결교통망 구축, 첨단의료와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 대구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하겠습니다. 대구가 미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구가 통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친약개발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